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너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컨버지 시리즈의 샵 시리즈. 저는 샵 시리즈는 처음 사봅니다. 네, 샵 시리즈의 네 번째 라인업으로 나온 듀나메스와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한번 기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진짜 컨버지는 예전엔 몇 개 사봤지만 샵 시리즈, 이제 기존의 컨버지가 라인업이 중단되고 샵 시리즈라고 해서 프로포션이랑 이런 게 조금 리뉴얼된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얘는 처음 사보거든요. 아, 이 배아가 있었지. 아, 이걸 샀어야 되는데. 배아가를 못 샀다는 게 조금 아니네요.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 말이죠. 그죠? 이렇게 뭐 이제 트레이딩 피규어도 많지만 일단 스프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되게 많진 않구나. 네, 라이플 두 정. 어, 베이스가 바뀌었다. 원래 이제 발꿈치 쪽에 이제 고정하는 그런 뭔가가 들어있었는데 아예 그냥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젠 이게 더 닿지, 그치? 전보다 날개 뭐 그럭저럭. 어, 얼굴 뭐, 아우, 네, 컨버지는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억울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듀나메스. 어? 어? 이건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소다 맛 같은데요, 그냥?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많이 먹어봤어요. 아, 소다 맛이네. 소다 맛이야, 소다. 그냥 소다 맛이에요. 뭐 없네요. 여러분, 네, 소다 맛 껌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묘했던 오묘한 그 맛에 그 녀석이 간만에 들어있네요. 어, 이럴 수가. 이게 들어있단 말인가? 하긴 시관이니까요. 식품 왕구니까. 듀나메스도 마찬가지, 뭐 무장 베이스, 뭐 안테나, 네, 얼굴, 뭐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억울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와우,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컨버지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컨버지보다 디테일이나 프로포션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좀 느껴져요. 특히나 이 베이스가 정말 편해졌네. 전에는 진짜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듀나메스 간단히 보면은 어우, 생각보다 잘 생겼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작은 부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 스코프, 이 머리에 정밀 센서 부분도 분할이, 그 도색을 따로 해놔서 상당히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GM 풀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GM 풀쉴드를 장비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몸에다 두르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딱 이렇게 고정 형태로. 라이플이 상당히 디테일이 좋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어우, 좀 이뻐요. 되게 이뻐요. 이야, 잘 나왔다 샵. 어우, 진짜 이거는 배아까지도 한번 구하고 싶은데, 진짜 예쁜데.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게 좀 핵심인데 제가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때문에 샀어요. 사실 스프 날개가 이뻐서. 어, 전체적으로 도색도 이것도 마찬가지 깔끔하고 프로포션도 괜찮고요. 관절마다 금색 들어가 있는 것도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베이스도 아주 안전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칼리도스 복상 빔포도 뭐 나쁘지 않고요. 머리 뭐 눈 여골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 얼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특히 날개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분할도 상당히, 도색이 깔끔해요. 생각보다 미스가 많지가 않아요, 이 조그만한 거에. 아, 그 좀 아쉬운 건 여기 금색 포인트가 없다는 거. 빨간색은 다 되어 있는데 금색 포인트가 없다는 거고. 날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날개가 가동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로는 가동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펼쳐질 땐 가동형이 아니라 파츠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날개를 앞뒤로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안에 핀이 들어가 있는데, 네,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다른 형태로 각도가 다르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죠. 이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끼워주면 짜란, 어떠신가요? 어우, 나쁘지 않죠? 날개가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펼쳐졌을 때 느낌이, 어? 이렇게 조그만한 거에서 이 정도의 멋이 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쁘길래 컨버지 샵을 구입을 했죠. 따봉. 자, 오늘은 이렇게 컨버지 샵 네 번째 라인업으로 나왔던 듀나메스와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봤지만 이제 뭐냐, 배아가이를 나중에 꼭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저희 건더블릭도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